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여신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는 11일 전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반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외국 공관들의 철수를 권고한 가운데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는 11일 전후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평양 주재 외국 공관과 개성공단의 철수 계획서 제출 시한을 10일로 제시한 것은 이를 위한 계산된 행태라고 분석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분석은 다만 예측일 뿐 미사일 관련 징후는 없으며 국지도 발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 미니트맨 3 실험을 연기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 발사가 북한의 오판에 초래하거나 미국이 의도적으로 위기를 키운다고 오해할 가능성 때문이라고 미국 언론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통합당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5.4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전대에서는 혁신론과 대선 책임론이 주된 쟁점으로 등장할 전망입니다. 당내 비주류에서는 좌장격인 김한길 의원이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지고 대표 주자로 나선 가운데 범주류에서는 강기정, 이용섭, 신계륜 의원이 출마해 이번 전대는 4파전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당초 또 다른 당권 주자로 거론되던 이목희 의원은 신계륜 의원으로 후보가 좁혀지면서 정리됐고, 추미애 의원은 최근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이에 현재로선 김한길 후보가 대세론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앞서고 있다는 관측이 대체적입니다. 그러나 이에 맞선 범주류 후보들의 연대 움직임 등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엿보여 섣불리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은 뒤 오는 12일까지 후보를 각각 3명에서 7명으로 압축하고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에서 합동 연설회를 열 계획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번 전대에서 당대표의 위성과 권한을 강화해 대표 중심의 일사분란한 당체계를 만들기 위해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를 선택했습니다. 단신입니다. 자질 부족 논란에 휩싸인 윤진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동시에 청와대에서는 윤 후보자 임명 강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윤 후보자는 이날 사과 말씀 보도 자료를 내고 자질 부족 논란에 대해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으나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다며 사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윤 후보자는 지난 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정책에 대한 질문에 모른다는 부실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진지하지 못한 태도로 임하면서 자질 부족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5대 권력기관 내부에 국무기강 점검을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5대 권력기관은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등 이른바 B5로 불리는 기관을 말합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이 5대 권력기관 공직자의 부정, 비리, 부당한 청탁, 알선 등을 조사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4.24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오늘 당선 여부를 떠나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해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초석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낙선하면 정치는 그만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계속할 생각이다라며 지금 초보 정치인이 현실 정치에 처음 뛰어든 마음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안 후보는 지난 대선부터 주장해온 새정치의 의미에 대해 서민과 중산층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설명하며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또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습니다. 4월 8일 여신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강민선이었습니다. 즐거운 한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